삶 자체가 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내 어깨에다가 양 어깨에 짐을 다 지고 살아야 되는 팔자라. 삶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그냥 죽고 싶어. 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는 거왜 이렇게 두려워? 사람들도 그렇고 인간들도 그렇고 모든 게 두려워서 다 지쳐 있는 상황에 있는 독속에 갇혀 있는 닭장 안에 갇혀 있는 저기 뭐닭 같아요. 응? 다 싫고 닭장 속에 갇혀 있는 닭 마냥 그냥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 마냥 왜 이렇게 그냥 징징징징징징 되고 내가 혼자서 나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나 혼자서 그냥 왜다 내려놓을까 싶기도 하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이게 신의 가물이 많아 본인이 응? 옛날에 이 집에 저기 뭐야 물에다 빌다가 가신 할머니가 있는데 이거 공주도 다 끊기고 이 집에 지금 내가 봤을 적에는 본인이 이 사주가 천이 아닌 고아여야 되고 지금 봤을 적에 응? 그리고 왜 이렇게 맹해졌어요? 원래 되게 똑똑하신 분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맹해졌어? 이쪽으로 시집와서 그런 것 맹해지고 사람이 기에 눌리면 사람이 왜 멍해지는 거 있죠? 기에 눌려갖고 사람이 이렇게 멍해지고 맹해지고 바보가 되고 바보 멍충이가 돼가지고 그냥 뭐 해도 그냥 이런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 원래 내 성격이 되게 강한 성격이고 내할말다 하고 내 소신 뚜렷한 사람인데 맞아요.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다 뛰쳐버리고 싶고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그래.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랑 통하는 것도 겁나? 아휴, 어쩌면 좋냐, 삶이. 응? 내가 그랬잖아, 닭장 속에 갇혀있는 닭이라니까. 암탉이야, 그냥 닭장 속에 암탉이 울고 있어. 밖에만 쳐다보고, 나가고는 싶은데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희 신랑하고는 이렇게 괜찮을까요? 신랑이 몇 살이에요? 83년 잠깐만요. 2월 23일이요. 이거 촬영 중이니까 저기 뭐야 성만 얘기하세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네, 맞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위주로 얘기해야 되고 자기 삶 위주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힘든 걸왜 나한테 얘기했냐고 이런 사람 네가 뭐가 힘드냐고 네가 너가 뭐가 힘드냐 네가 밥에서 밥만 먹고 사는 네가 뭐가 힘드냐 이런 주의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 이 사람하고 살면서 밖에서 남들한테는 잘할 걸 안에 들어오면 개차반이어도 밖에 나가면 잘해요 이 사람이. 응?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저기 뭐야 남들은 나보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래 근데 얼굴이 울상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전화 상담이잖아 근데 얼굴이 본인이 울상이야 왜냐면은 너무 지쳐 있어 그리고 다 버리고 싶고 다 끝내고 싶고 뭐를 해야 되겠다 뭐를 안 해야 되겠다 뭘 돈을 벌고 싶다 뭐 집을 사고 싶다 아니면 뭐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게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걸다 끝내고 싶어. 궁합이 맞을까요, 저랑? 합이요? 합은 그냥 너는 너, 나는 너 살아야 돼요. 너는 너 거, 나는 내 거하고 살아야 돼요. 같이 무언가를 할 수는 없어요. 원래 합은. 근데 뭘 같이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라고 사시는 거예요? 본인 자기 직업 갖고 사시는 거냐고, 대주님이. 사주에 돈은 없지는 않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뭐 하냐고.
마누라한테 쓸걸안 주는데. 이 사람,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오늘 필요한 것만, 필요한 돈만 딱 쓸 것만 주지 않아? 네, 맞아요. 에휴. 내가 보기에는 생활비가 아닌 것 같고, 딱, 오늘 딱 필요한 돈만 주는 것 같아. 돈 관리하는, 돈에는 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 돈 관리하고 나하고는. 어?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미안한데, 네. 진짜 미안한데, 내가 해줄 말이 없다. 전부는 뭐할 거면 이거 내가 아무리 무료 상담이지만 해줄 말이 뭐가 있니? 네가 이거 지금 너 스스로가 이 사람하고 확실하게 뭔가를 답을 단판을 듣지 않는 이상은 네. 답이 없는데 본인이 이 대를 못 누르고 살아. 어? 그래 안 그래? 뭔 답을 찾자고 나한테 점을 보자는 거예요. 어? 그냥 답답해서. 이 사람은 답답한 거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고 그리고 맞아요. 이 사람은 뭐 부모한테 받은 건 자산이고 뭐 부모의 복도 많고 많은 건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냥 식기해서 이런 말이 미안한데 네. 나는 그냥 가정부고 난 식모고 난 그냥 노예야. 어? 제가 싸울 때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내가 지금 저문 나오잖아. 난 가장 보고 식모고 난 노예야. 본인은 그냥. 빨래하고 밥하고 집에 살. 맨날 그래. 네가 힘든 게 뭐가 있냐고. 네가 돈을 버냐 뭐를 하냐. 네가 그냥. 어? 그러니 안 그러냐. 맨날 그러고 떠들 거야. 이 남자는. 본인 주머니를 좀 챙겨요. 내가 해줄 네네. 수 있는 말. 그래서 내 힘을 챙겨.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남자랑 살든 안 살든 정말 네. 뭐를 하든 내 능력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잖아. 네.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불쌍해. 내가 보는 너무 안 됐다. 에휴. 노예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 젊은 나이에. 80번 할머니도 아니고 이제 내일모레 갈 것도 영입을 할 거 아니잖아. 내 인생 찾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 기주가 기력을 먼저 챙겨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겠지 챙겼는데 일단 내가 눌려서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냥 되는 데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이 사람 네. 밖에 혹시 누가 있는 것 같아. 지금도요? 응? 누가 있어 밖에 내 눈엔 그렇게 보여. 여자가 있다는 거죠? 4월달에 한번 그랬었는데 그 유흥주점 여자랑 그랬었는데 아직도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자꾸 네. 내가 봤을 적에는 밖에 자꾸 왜 밖에 이거 우리 할머니가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네. 딴년 옆에다 끼고 자꾸 끼고 논다 그러거든. 그게 안 고쳐질까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 남자를 누르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도 있다는 얘기죠. 네, 있어요. 증거를 잡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살 거야 말 거야? 애기만 아니면 안 살고 싶은데 애기가 어려서. 에휴. 결정을 확실히 해서. 원래부터 말한다요 여자가? 끼가 많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런 말이 미안해.
우리 네가 그렇게 만들었어. 네 스스로 대접 못 받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밖으로 쳐돌아다니고 자꾸 그냥 멋대로 하고 그냥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내 수중에 내 나는 알거지를 만들고 자기 혼자 부자야. 응? 일단은 내가 얘기했잖아. 일단은 너 수중에 우리 할머니잖아. 기채식이주에 너 수중에 네 돈부터 먼저 만들어. 그런 다음에 뭔가를 움직여. 어? 그래야지 뭔가를 할수 있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을 하든 안 살든 도망을 나오냐 했는데 지금 너 수중에 내가 보기에는 능력이 없어. 이 사람 쓸돈만 주는 사람 아니야? 내가 얘기하자면 생활비도 아니고 그러면 너 그래 쓸돈만 준다고 딱 그 쓸돈만. 지금 나이가 이 40대에 뭐 하고 사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방송인 그랬는데 나이 먹을수록 이거 못하겠지만 이게 지금 40대 초반에 먹어 사는 거야 이게 지금. 너뭐 죄를 줬어 니가 무슨 도박을 해갖고 무슨 뭐 못하고 치사하고 사서 사람을 죽였냐 뭐를 했냐 니가 그 대접 받고 니가 왜 살아 요즘같이 좋은 시대에 어? 혼자 벌어 먹고 살아도 이것보단 더잘 살겠다 이놈아 응? 그려 안 그려 니 능력 챙겨 그리고 안할 거면 나 나가서 나 그냥 내돈 벌란께 내돈 벌러 댕긴다 그래요.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좀 달라지긴 할까요? 바뀌지 사람이. 다 암탉수교는 닭이라니까 닭장수교는 암탉이라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닭장수교는 암탉이라고. 암만 꼭꼭 울어봐. 숱하게 너를 쳐다보나. 어? 쳐다만 보지. 응? 이주님. 정신 차려. 맹하게 있지 말고 똑똑한 여자였어, 원래. 머리 계산 빠르고, 돈 계산 빠르고, 투철하고, 뭘 해야 되겠다는 계산도 뚜렷한 사람이었어. 이러고 있지 마. 어?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풀고 뭘좀 예방도가 뭘 걷고 하긴 해야 되는 것도 원래 좀 있어. 근데 지금은 내가 뭐라 해줄 말이 없어. 왜냐면 그것도 뭐 능력 있고 뭘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뭐 개코나 뭐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내가 진짜 해석실에 내가 초라도 한 자로 내가 법정에 하나 내가 켜주긴 할 건데 너무 불쌍해서 내가 법정에 초라도 한 자로 켜주긴 할 건데 삶 자체가 금전도 돈도 재물도 주어져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어. 응? 정신 차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수 있어야 돼. 이놈들도 누르고 살수 있어. 그리고 신의 가물이 많아서 팔자에 칠성전에 고가 많이 묶여 있어요. 원래 내가. 그리고 친정이가 보고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 안 그려. 천에 고아야. 그러면, 근데 이게 어디 방송에 나가는 건가요? 이거요? 용군 TV요. 어디 TV요? 용군이요, 유튜브요. 아, 제가 봤던 거. 네. 이름만 삐 해주면 안 될까요? 이름은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이름은 아까 안 나가요. 이름은 안 찍혀요. 이름은 빼고 나가요. 그래서 아까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채식 기준님, 정신 차리고, 일단은 내가 내 수중에 돈 벌고 내가 직장생활을 벌어둬서 내가 얼마나 돈이 있어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 그리고 이 사람은
뭐든지 다 숨겨놓을 스타일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할 스타일이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불륜을 저지르든 나를 때리든 뭔 지랄을 하는 거는 다 증거 모아놔야 돼. 사진 다 찍어놓고. 알았지? 이 사람은 바뀔 이유가 그게 없을까요? 그러면? 응? 이런 마음이면 뭐 이런 마음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 바뀔 마음이라는 생각 못. 이거는 내가 모아놔야 나중에 이걸 들이밀어야 이 남자가 나한테도 바뀌어. 이 여자 이렇게 무서운 여자군에 이 남자도 바뀌거든. 근데 옌병 씨발 널 병신으로 보는데 이 남자가 너를 똑바로 보겠냐? 한편에서 병신으로 보지. 갖고 노는 걸로 보지 그냥. 어? 넌 바보야 한마디로. 야, 씨발로 꺼져. 넌 꺼져야 된다고. 내가 발로 차면. 야! 한번 소리 한번 딱 지르면 그냥 넌 가만히 있어야 되고. 기죽은 병아리 마냥, 닭새끼 마냥. 그러면 이 남자한테는 언제부터 여자가 있었을까요? 계속 있었나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지나간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부터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증거를 모아. 내할 궁리는 내가 찾아요. 내 돈도 모으고. 어? 알뜰로 주물로 모아서 뭔가 내가 갖고 있어야 내가 살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래야 뭔가 잡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상황도 내 자신이 이 사람한테 너무 내가 너무 순종적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발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운 차리고, 그리고 밥잘 챙겨 먹고, 응? 우울해하지 말고. 잘할 수, 잘살수 있어. 아프지만 않으면 돼. 알았지? 화이팅!